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압주라는 신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200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다로 떠나는 전이인가요? 전이 제작진이 만든 해양 힐링 게임 압주. 이제는 제가 해수어를 키우다 못해 바다로 가서 헤엄을 치네. 물고기들이랑 킬링이라뇨? 아닙니다. 소리 너무 크다. 해파리를 지나서 심해로 심해로 그렇게 방송은 심해로 잠들었다. 그리고 심해 그 끝에는 시체가 있었다. 아, 이거 힐링 게임 맞나요? 나야? 어, 여긴 어디지? 약간 뒤태가 엑스맨에 나왔었던 애 같다? 아,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플리즈 다이브 떨어지라는 것 같은데. 아, RT를 눌러서. 오, 어, 재밌네. 부스터까지. 아, 잠깐만요. 상하반전이 돼있어. 상하반전이 이거 같죠? 그러네. 상하반전 이제 풀었습니다. 조종이 그거랑 똑같은데. 뭐 헤일로 아니면 이렇게 우주선 모는 그 비행기 뭐 이런 거랑 똑같네. 상하반전이 자동으로 돼 있네. 저긴가 보다. 보면서 내가 하는 물고기 나 한번 설명해 줄게. 얘네들은 모르겠다. 어? 잠깐봐. 와, 나비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나비는 스레드핀이라는 나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해양 그리고 또 인도 쪽에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리랑카 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 가거나 제주도에 가면 가끔 낚시에도 잡히는 그런 물고기예요. 생길 것과는 다르게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사료 적응이 좀 어렵습니다. 약간 가이드 된 것 같아요. 약간 가이드 된 것 같습니다. 왜 맵이 끝인 것 같지? 더 안 가지지? 여기 아닌가 본데? 가지네. 어, 아니다. 야, 끝이야. 얘는 뭐죠? 난 얘는 몰라. 우리나라 물고기는 몰라, 나는. 홀드 라이너. 아, 이걸 타네. 아, 이거 우럭 아니냐? 용사님? 약간 걔랑 비슷하죠? 둘리 얼음대 탐험. 이렇게 해수어들은 매우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색깔도 매우 아름답죠. 조종이 힘들어.
저 사이에 있는 빨간색 사이에 있는 물고기들은 옐로우 탱이라는 물고기입니다. 탱 종류고요. 꼬리침이 있어요. 양쪽에 한 개씩 달려있어서 두 개의 꼬리침이 있습니다. 원래는 옐로우 탱이라 부르는데 옐로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뭐죠? 어? 바다거북들이 나왔습니다. 어류박사 조마문입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이런 물고기는 없습니다. 이런 물고기에 있다면 약간 참치 맛이 나지 않을까. 오! 부스터도 3단까지 쓸 수 있구나. 그러네. 자, 뭔가에 이걸 따라가는 거네. 얘를 고쳐가면서 따라가는 거야. 저런 해수어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내 지식 안에서. 뭐지, 귀요미는? 내 머리처럼 생긴 애는? 아, 나를 따라오는 거냐? 그러네. 잠깐만, 지가 간다. 아니네, 따라오네. 이렇게 식물을 파괴했습니다. 야, 뭔가 그 길잡인가봐. 오! 저 백상아리 아닌가요? 타이거인가? 좀 더 둘러보고 가자고? 힐링이니까? 괜찮아. 다 저쪽에서 내가 둘러볼게. 저기는 뭐 다 똑같을 거야. 물고기 다 똑같을 것 같고. 새로운 물고기 뭐 많이 나오겠죠? 나는 아프리카가 참 좋은게 사람들이 급하지가 않아. 스킵이 없고 오히려 영상을 즐기는 걸 원해. 참 좋은 자세야. 아, 이거는 크리너 레스라는 물고기예요. 그러네요. 크리너네스는 다른 물고기에 우리로 치면 겨드랑이 부분, 그렇죠? 아가미 부분 쪽에 붙어서 기생충 혹은 더러운 이물질이 끼는 걸 먹고 삽니다. 그래서 크리너죠. 자연이 이렇게 신비합니다, 여러분들. 아이, 어스키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 생물의 최고의 단점이 있죠. 데리고 와서 사료를 먹이면 사료에 적응해서 더 이상 물고기의 기생충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인간들은 쟤를 한 달용으로 써먹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다른 크리너 레스를 산다는 거예요. 물고기 사료는 저희에게 치면 인간 사료 같은 중독이 나는 그런 수입과자 같은 맛이 나는 아주 중독적인 맛이 난답니다. 한 달 뒤에 죽이는 게 아니야. 키운다고 계속. 어우, 여기 뭐야? 와, 겨울왕국 같다. 엘사 집에 온 것 같네.
힐링된다. 아니 물고기 안 먹어. 물고기 안 먹어요. 물고기 왜 먹어? 귀여운 애들을. 3단 부스터! 뭐지? 어? 심장을 꺼냈습니다. 심장을 이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오리가 나옵니다. 와... 와, 아쿠아리움 온 것 같네. 생명을 구하는 스토리인가? 와. 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물고기는 유니콘탱이라는 물고기예요. 어렸을 때는 뿔이 없지만 다 자라고 나면 이렇게 물고기가 성체가 돼가면서 머리에 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콘탱이라 불려요. 지나갔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얘네들은 실제로 있는 물고기인데 종류는 모르겠어. 수많은 물고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얘 뭐야? 이런 물고기 실제로 있겠지? 여기 있네요. 유니콘테. 여기 왼쪽에 있어요. 이 앞에 세 마리 보이죠? 실제로 뿔이 저렇게 달렸고 색깔도 똑같아요. 거의 있는 물고기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네. 아 참고로 이 스레드핀이라는 이 뒤에 노란색 부분에 이쁜 이 스레드핀 나비는 생명을 돈으로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매우 저렴합니다. 5,000원 정도만 살 수 있어요. 싸기는. 한 마리가 또 상당히 크거든요. 세일할 때 사면 5,000원, 싸게 사면, 세일 안 할 때 사면 10,000원. 고래도 있네요. 저 뭔가 문양들이 가득합니다. 어항은 한 50cm 정도 되면 돼요. 그 정도에 키우는 분들도 많아. 물고기가 그래도 다들 잘 살아. 마치 나 같아. 방은 좁지만 방 안에만 있어 평생. 히키코모리. 오! 와! 아니야. 힐링 게임이라매. 힐링 게임이라매. 뭔가 바다에 그런 기계들을 몰아내는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겠다. 기계가 지금 기계가 착했잖아. 오우. 실제로 이렇게 물고기들은 떼를 지어 다니죠. 작은 애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2. 물살이 있네요. 매우 많은 물고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 속도감 좋아. 아, 실제로 있는 물고기죠? 도미인 것 같습니다, 엔젤. 이 물고기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새벽에 보여줬던 물고기네요. 절대 안 산다고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먹어야 되나봐. 마치 단풍 같습니다. 꽁치도 있는 것 같고요. 맞나? 돌고래들이 합류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옐로우탱인가요? 겉에 있는 애. 피카소 트리거가 있어요. 피카소 트리거. 자, 왼쪽에 쥐치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왼쪽에 방금 지나갔던 애 있죠? 여러분들 먹는 쥐포예요. 육식어종. 조졌네요. 상어가 왔어요. 방금 크라운 트리거를 옆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트리거. 얘네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먹는 G4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은 피카소 트리거는 아니고 트리고 머시거입니다. 트리거라고 해요. G7을. 와, 천국이다. 이 게임 천국이네. 내가 응당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물고기는 베너핏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나비 물고기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 물고기는 크리너 레서와 같이 다니고 있는데 베너핏이 나비과 물고기입니다. 나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나비과 물고기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엔젤과 물고기예요. 하지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부릅니다. 잘못된 그런 지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 여기 제가 오늘 주말에 25,000원이 없어서 못 샀던 물고기 파우더 블루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블루탱 도리를 찾아서 걔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파우더 블루탱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샀던 파우더 블루탱. 얘도 탱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물고기들 중에서 성격이 드러운 애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바로 파우더 블루탱입니다. 원래 개도 작은 개가 더 많이 짖는다고 실제로 어항에 넣으면 아주 미친듯이 애들을 괴롭혀요. 싸나워요. 성격이 되게 경계를 하기 때문에. 어항이 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작으면 더 이렇게 자기가 혼자 원래 있었던 앤데 강한 척을 합니다. 반안에 좀 그런 애 있죠? 막 괜히 다리 올리는 명수형 같은 분. 아우씨 하면서 막 괜히 애들 겁주고 막 그런 애예요. 아! 블루탱이 있네요. 여기 도리를 찾아서가 여기 있어요. 중간에 좀 섞였는데 제 앞쪽에 있습니다. 자, 저렇게 아주 재밌는 물고기죠? 보면 검정색이 두 줄이 있는데 성체가 되면 저 검정색 줄이 이어져요. 상당히 많이 컸단 얘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쟤는
상당히 오래 살면 저게 줄이 이어지는데 블루텐 같은 약 10년 정도 살기 때문에. 오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와 저 뭐지? 나 저거 나 처음 봐. 와 아 얘 알아.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주로 못생긴 애들은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지 않으니까. 약간 그 민물어의 걔랑 닮았네요. 그 플라워 핏인가? 그럴 거야. 혹이 나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 한번 민물고기에 타면 이름 터요? 뭐 저 탈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아 저 타는 용이었어? 차였어 저거? 어떻게 타? 교감이 안 돼. 어우 난리 난다 물고기들. 와 환상이다 환상. 와 죽인다. 와 파우더 블루텐 개 이쁜 것 봐. 환상이야 진짜 리얼 환상. 와 진짜 이쁘다. 너무 많아서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이쁜 애들이 있네. 엠퍼럴 엔젤이라 그래서 중간에 또 나비들하고 섞여있는 물고기들도 있고요. 여기 지금 밑에 쪽에 보면 나비 밑에 있는 물고기 있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밑에가 파랑색으로 되어있는 저 물고기가 엠퍼럴 엔젤이라는 물고기입니다. 등치는 비슷하지만 스레드핀 나비는 만원, 쟤는 12만원, 15만원. 뭐 전보 사이즈다 그러면 제 생각엔 30만원대 후반을 가지 않을까. 나 너 타고 싶어. 타게 해줘. 타는 키가 이게 아닌가? 어 이제 봐 타는 키가 여기서 못 보네. X라고 아까 이거 들었는데. 돌고래 한번 타보자 돌고래. 돌고래 따라잡을 수가 없어. 이게 아닌가 본데 뭔가 버튼이 딴 건가 봐. 아 이걸 까먹었네. 기억 안 나지 얘들아. 아 됐다 탔다 탔다 탔다. 아 이거네. 아 이거구나. 우와 야 얘 내가 왜 얘 부스터 쓸 수도 있다. 아 이거 타니까 한결 낫네. 이거 타니까 한결 나 운전이. 천국이다. 여기서 안 나가고 싶다. 진짜 이쁘다 물고기들. 괌을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다이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해수어들하고 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잡으면 오른쪽 밑에 이름이 뜬다고요? 바로 잡았을 때? 험프헤드. 아 험프헤드. 어? 뭐야? 방금 물고기 먹었냐? 뭐야 물고기 잡아먹어! 야! 야 물고기 왜 어우 야! 안돼! 야 잠깐! 이거 힐링 게임이 아닌데? 와 얘 육식어종이네. 어? 내 이름 물어봤어? 나 육식어종이야. 바로 먹방 때리네. 와 가만히 있는데 먹었어. 이런 애네요. 물고기를 먹고 다니는 애입니다. 진짜 이쁘다 파우더 블루트. 환상이다. 아 진짜 사고 싶다. 언젠가 꼭 사야지. 뭔가 반짝이는 소리가 나네.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와 봅시다.
작은 물고기는 어딘가에 동상이 앉아 보입니다. 여기 아닌가? 아, 나온 곳이냐? 아, 미안하다. 이걸 또 서른하니. 기계가 없어서 못 갈 텐데. 아, 지금 딱 보니까 기계를 찾아서 이걸 하는 거네. 어딘가에 기계가 있겠다. 상어 동상? 거북이 있는 것 같다. 거북이. 아, 상어구나. 이렇게 뭔가 거북인 줄 알았네. 거북이 뒤인 줄 알았어. 뭐야, 여기서 명상할 수 있네. 이러면 애들 이제 몰려오나? 백버튼을 누르라고? 아, 지린다. 와, 이렇게 하나하나씩 볼 수 있어. 와, 얘가 빅칼라 8호 뭐야 8호2 핏이라는 애네. 이거 초록색 얘가 그러네. 엠퍼러 렌젤 핏이 써져있죠? 아까 내 말 맞죠? 엠퍼러 렌젤 핏이 혹은 엠페럴 렌젤 핏으로 불립니다. 엠퍼러 렌젤. 얘는 피카소 트리거. 아, 피카소 트리거네. 얘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피카소 트리거. G7. 오, 아까 봤던데. 재밌다. 누굴 보는 거지, 나? 아, 중간에 담셀 애들도 좀 있네. 위에가 파랗고 밑에가 빨간 애들. 컬러 드롭. 파우더 블루탱 보고 싶어. 파우더 블루탱. 블루탱이라도 보여줘봐. 이미 설정이 안 되네, 이거.